태어나길 잘했고. 그렇지. 아! 아, 고마운데. 뭐, 나? 아유, 감사합니다, 대리님. 공항까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. 너무 아름다워요. 자, 주인은 한국 오면 배 사이 꽉 찾아와요. 딱 이놈으로. 예, 고객님. 왜? 하시죠. 네. 자기야, 가자. 아, 신경 좀 잡으셨습니다. 아, 알았어. 뭔가 맞지?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. 너무 예쁘다. 너 갔다 오면 오빠가 너 살고 싶다 하던 근사한 2층 집에 멋진 차에 오빠가 다 준비해 놓고. 그러니까 넌 안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. 알았지? 그땐 꼭 여기서 이 바다에서 청혼해줘.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1700만 대의 차가 달리고 하루 평균 3400대의 자동차가 팔린다. 1700만 대, 3400대. 그런 숫자 따위 아무래도 좋다. 바로 지금 나의 고객이 도착했다. 지금 나에게는 저 한 명의 고객만이, 그가 살 단 한 대의 자동차가 나의 모든 것이다. 우리 가족과 세연이를 위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. 반드시 팔아야 한다. 가보자.
죄송합니다, 고객님. 아니, 무슨 일입니까? 원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뛰어오느라 좀 늦었습니다.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뛰어왔다는 겁니까? 아니, 왜요? 고객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순 없으니까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대리는 믿고 계약하는 겁니다. 신경 좀 써주세요. 고객을 미안하게 알아. 그러면 흔들리는 고객의 마음을 잡을 것이다. 하이모터스 대리 하류, 현재 영업실적을 보고 드립니다. 9월 22일 현재 시각 14시 27분. 이번 달 판매대수 총 4대를 추가 합산하여 총 125대의 영업성과를 올렸습니다. 하하하! 오빠 최고지? 아, 이걸로 우리 세연이 뭐 사주나? 가방 사줄까? 아, 아니면은 구두? 오빠 다 왔다. 정말 다 왔다. 그러니까 너 이제 안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. 응? 알았지? 보고 싶다. 그리고 바빠도 한국 한번 알아. 얼굴 까먹겠다. 세연아, 오빠가 너 얼마나... 사랑하는지 알지? 이봐요! 아, 왜 사람을 놀래켜요? 나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. 민망하겠다. 나이 먹고 훔쳐보다 들켜서. 뭐요? 아, 나 진짜 어이가 상실의 시대구만. 도와주려고 했던 거거든요. 예. 네. 참, 어우, 정의롭게 살기 힘들다. 정의롭다? 힘든 척 고생한 척. 동정심 등에 얹고 차 파는 거 좀 그런 행동 아닌가? 뭐라고요? 초보 차파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니까. 가짜 땀 너무 티난다.